자, 그러면 이번에는 타브악보 보는 법과 그리고 아르페지오라는 주법을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먼저 타브악보입니다. 네, 타브악보. 코드표 보는 것처럼, 예, 그림에서처럼 위에서부터 1번 줄, 2번 줄, 3번 줄, 4번 줄, 5번 줄, 6번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에 보시면 숫자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줄에다가.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플랫 번호예요. 플랫 번호. 1번 그림에 타브악보의 그림처럼 1번 줄이 0 적혀 있죠. 그러면 아무것도 잡지 말아라. 이제 개방향을 뜻하고요. 1번이 잡혀 있으면 1번 플랫을 움직여 줍니다. 그리고 3번 플랫은 0이라고 적혀 있죠. 0. 그리고 2. 3. 0. 그래서 이렇게 C 코드인데요. 우리가 저번 강의에 배웠던 C 코드. 그 뒤에 리듬 표시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가 이제 아까 했던 딴, 따다, 따다다 그 리듬이에요. 그러면은 그걸 보고 운지를 하고 리듬을 하고 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번 대망의 아르페지오입니다. 네. 어디 가서 나 기타 좀 치네 하면서 좀 자랑하기 아주 좋은 어떤 손가락으로 기타를 뜯는 주법인데요. 자, 그 그림에 보면은 8분음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숫자 하나씩 또 혹은 뭐 두 개씩 돼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 세 개씩 돼 있는 것도 있어요. 네, 하나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순서대로 리듬에 맞춰서 그렇게 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림을 보면서 직접 쳐보면요. 5번 줄에 3부터 첫 박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손가락을 너무 역시나 쉬운 일이 아니고 힘이 들어가시겠지만 세게 튕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슬쩍 이렇게 줄을 튕겨준다고 생각하고 소리가 안 좋다, 뭔가 퍽퍽 소리가 된다 하면은 왼손이 어디 대였나 하고 좀 점검도 해보시고 깔끔하게 소리가 날 때까지 천천히 한번 연습해보세요.